회원이는 DA13인데요. DA13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게 뭔지 물어보고 답하는데, 근데 가까이 있는 거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렇죠. 이제 먼저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Okay. What are these? 자, 그러면 이건 먼저 왜 이렇게 터치가 안 되냐? 야. 자, these의 뜻이 나와 있다시피 뭐예요? 이것들이죠.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이것도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였죠? this였죠. 자, this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 그러면 전에 배운 적 있는데 이것은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는 뭐였더라? What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납니까?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근데 이것들은 뭡니까? 할 때는 What are these인데 these는 여러 개죠? 그렇죠? 그럼 these는 여러 개니까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예요. they. 그것들, 그들. 됐습니까? 자,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여기 지금 이것도 비동사고 이것도 비동사고 얘랑 같이 쓰는 얘도 비동사죠. 비동사는 am, is, are. 됐습니까? 근데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t is. It is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re죠. 그러니까 what is these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What is these 하면 what is they 하는 거하고 똑같은 잘못이에요.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this는 한 개니까 what is it 하듯이 what is this 하고요. these는 여러 개니까 what are they 하듯이 what are these 하는 겁니다.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이 그래서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죠.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They are bats. 그렇죠. They are bats. They are bat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y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그렇죠. these. 그것들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들. 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they는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케이. 이 s 왜 붙여놨어요? 방망이가 한 개예요? 여러 개? 아,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복수 형태라고 합니다. 여럿의 형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방망이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말 만들 때는 얘가 뭐로 바뀌었고 what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they are 하면 묻는 느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지 묻는 느낌 들어요? they are 말고 they 해야 되는데 얘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고 여러 개니까 얘 대신에 뭘 쓰고 있어요? these를 써서 what are these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tops. they are tops. 그러니까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도 틀려요. 이거 팽이 몇 개란 얘기예요? 여기 여러 개라 그래 놓고 여기 한 개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정체를 몰라서 바보입니다. 그렇죠? 팽이도 모르고 방망이도 몰라요. 계속해서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이렇게 하고요. 추가로 이것들 뭐니? what are these? 했는데 그것들이 인형들이면 they are dolls. 공들이면 에?
공공공. They are balls. Balls. 오케이. 쓰기 다 맞았습니다. 큰 오케이 오케이 다 맞았네. 퍼펙트. 쓰기 말하기 모두 잘했습니다. 다음 준비된 친구 오세요.